안녕하세요. 티와니 탑 칸나 김창동입니다. 저도 크게 잘 모르겠고요. 근데 이렇게 다시 잘할 수 있게 돼서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잘 이유를 모르겠어서 잘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냥 팀원도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저도 좀 안정감 있게 좀할수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일단 팀원끼리 다 서로 믿고 게임하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집중력도 올라가고 팀업도 잘 맞고 네, 사이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뭐 쓰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 잘 쓰면 둘다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요. 일단 나르가 한창 유행했을 때 스프링 때 그때 제가 많이 연습도 해뒀고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자신 있는 픽이었는데 네, 저번에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. 네, 비에고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잘해진 것 같아요. 일단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저희 팀원들 모두 다좀 많이 슬퍼하고 그리고 많이 아쉬움도 남고 그리고 되게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.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다들 마음 추스리고 네, 다시 프로 의식으로 다시 하자. 다시 갖고, 우린 프로니까 다시 해야 된다. 하고 했습니다. 잘 교환하자? 약간 이런 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무조건 손해를 보더라도 반대쪽에서 뭐 교환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, 다른 데서 손해를 메꾸려고 하고, 그리고 다들 싸우자는 그 생각들이어서 네, 쫄지 않고 다 싸우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더 좋은 쪽은, 팀마다 다르겠지만, 저희 팀의 좀 좋은 쪽은, 약간 둘다 유동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오너 선수도 좀 성장하는 픽 그리고 캐리하는 픽을 좋아해서 제가 좀 턴을 많이 빼주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유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현주이도 잘 공격적으로 해줘서 저도 좀 라인전을 수월하게 할수 있고요. 저도 공격적으로 열심히 할수 있고 그리고 저도 공격적으로 열심히 해줘야 또 정글이 또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생각한 뒤에 상대 정글 쪽으로 갈수 있어서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보들 선수랑 그렇게 막 많이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,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요. 저희도 둘다 잘하기 때문에. 그냥 일단 아카데미 때부터 좀 같이 많이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많이 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카데미 때도 조금 약간 경쟁을 했어서 네, 이렇게 경쟁한 상대를 또 LCK에서 만나게 돼서 네, 그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받아줄 땐 받아주고 네, 공격적으로 할 때는 네, 공격적으로 하고 네,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폼이라면은 다 저희 팀원들도 너무 폼이 좋기 때문에 저희 다 자신감은 네,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말 그대로 그냥 편한 형, 동생 그런 느낌이고요. 다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것 같아요. 네,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남은 경기들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